야담 이야기. 오늘 밤 탐스러운 그것을 꼭 따먹으리라. 돼지는 자나깨나 꿀꿀거리는데 꿀꿀하는 그 사연을 알고 보면 그것이 그 선조 때부터 전습되어 온 꿀 찾는 소리였답니다. 어떻게 되어 돼지는 그처럼 꿀을 찾게 되었는지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 오래고도 오랜 옛날이었다고 합니다. 나이 젊은 새 선비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속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밥을 지어 먹게 되었는데 첫째 선비가 밥을 지을 때면 을의 자기 밥그릇에는 설렁설렁 담았지만 두 선비의 밥그릇에는 꾹꾹 눌러서 더 많이 담았습니다. 둘째 선비가 밥을 지을 때면 어느 밥그릇이 많고 적은 것 없이 똑같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선비가 밥 지을 때면 을의 두 선비의 밥그릇보다 자기의 밥그릇에다 더 많이 담았답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새 선비가 오랜 세월을 두고 공부하던 끝에 돌을 닦는 일이 끝나게 되자 하늘의 옥황상제께서 새 선비의 품덕을 고찰하시고 나서 제각기 나갈 길을 제시해 주게 되었습니다. 첫째 선비에게는 사람됨됨이 어느 때나 자기보다 남을 첫자리에 놓고 남을 돌봐주는 미덕이 높다 하여 그한테는 신선이 될 길을 열어주었고 둘째 선비는 그 사람됨됨이 매사에서 내 남이 분별이 없이 골고루 돌보는 아름다운 품덕이 있다 하여 그한테는 앞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일 보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선비만은 그 사람됨됨이 매사에서 남이야 어쨌든 자기 배속만 채우면 된다는 신보가 더러운 욕심꾸러기라고 하여 그에게만은 돼지가 될 미물짐승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런 세 갈래 운명의 길 앞에서 두 선비가 생각하니 참 기막히는 일이었습니다. 글쎄 공부하러 들어올 때에는 셋이 다 똑같은 사람의 신분으로 함께 들어왔건만 오늘 헤어질 날을 앞두고 셋째 선비만은 욕심 많고 추잡한 돼지의 운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애타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 선비는 셋째 선비가 돼지의 운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셋째 선비의 욕심 많은 그 더러운 성품 때문이기는 하지만 셋이 같이 들어와 돌을 닦는 마당에서 자기들이 셋째 선비한테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제때 이끌어주지 못한데도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깊이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선비는 셋째 선비가 잠든 틈을 타서 가만히 의논들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셋째 선비를 다시 시험해 보아서 그가 만약 그 욕심주머니를 버리기만 한다면 옥황상제한테 상소하여 세 사람으로 될 길을 다시 제시받게 하자는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논한 두 선비는 셋째 선비를 불러놓고 빈 자루 하나를 내어주면서 저 산에 가서 도토리를 주워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선비는 산에 가서 가둑나무 숲속을 싸다니면서 도토리를 주워 까는 족족 자기 입에다 홀딱홀딱 쳐넣기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실컷 먹고 제 배가 불룩하게 된 다음에야 자루에다 한 알 두 알 주워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배가 부른 그는 그건 마저 실증이 나서 더 주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셋째 선비는 이미 제 배가 부를 대로 불렀으니 그는 훌쭉한 자루를 둘러매고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래도 두 선비한테 산에 도토리가 어찌나 많은지 보는 족족 주워 까먹었더니 그만 배가 너무 불러 허리를 굽히기 가빠나서 요것만 주워왔어 라고 체면 없이 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는 두 선비는 참 어이도 없었거니와 부하도 났습니다. 두 선비는 그한테 옥황상제가 자네를 사람도 아니고 짐승 가운데서도 가장 더러운 돼지로 되게 한 것은 자네의 욕심 많은 그 신보 때문이었는데 또 제 배만 먼저 채우고 이렇게 훌쭉한 자루를 메고 돌아왔음. 즉 허욕이 아무리 많기로 체면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내심 잘 타일러 주었습니다. 셋째 선비는 크게 뉘우치기나 한 듯 이제 나도 사람이 될 결심을 하고 있으니 한 번만 더 시험해 봐달라고 사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비는 다시 의논한 끝에 또 자루를 내어주면서 산에 가서
잘 익은 돌배를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이번만은 셋째 선비가 단단히 결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돌배 따러 갔다 온 셋째 선비를 보니 웬걸 그냥 그 꼴이었습니다. 따온 것은 역시 겨우 몇 찰밖에 안 되는데 잘 익은 돌배는 자기가 따는 족족 다 먹어 치우고 따왔다는 것은 익지 않은 시퍼런 돌배뿐이었습니다. 그는 질리도록 먹고 나니 그만 배가 불러서 더는 먹을 수 없었고 더 따자니 숨이 가빠서 더 따지 못했노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비는 애타는 마음으로 거듭 일깨워주면서 그래도 행여나 그 더러운 신보를 고칠까 하는 생각에서 거듭 시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타 일러주면서 그 몇 번이나 시험해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셋째 선비는 번번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했으나 그 버릇은 좀채로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비는 애를 쓰다 못해 이제는 더 할 수 없게 되니 옥황상제가 제시한 그대로 할 밖에 딴 도리가 없다고 울면서 갈림길에서 제각기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두 선비와 갈라진 돼지는 제 갈대로 가게 되었는데 돼지는 혼자서 제 신보를 고치지 못한 자기 잘못을 뉘우칠 대신 주둥이가 잔뜩 나와 툴툴거리면 서 행방 없이 처처 가다 보니 한 배나무가 서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배나무 밑에서 주렁주렁 달린 돌배를 노려보고 있던 꼬마 토끼들이 그를 보고 반가워하면서 아저씨, 아저씨, 저 돌배를 좀 따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나 오냐, 염려마라, 내 따주마. 하고 선선히 대답한 돼지는 꼬마 토끼들을 물러서라고 한 다음 커다란 바위돌을 냉큼 안하다가 배나무 중둥이를 힘껏 갈겼습니다. 배나무가 한바탕 되게 몸부림치더니 누런 돌배들이 와그르르 떨어졌습니다. 나무 밑에는 돌배들이 쫙 갈렸습니다. 이를 본 꼬마 토끼들이 기뻐서 냠냠 먹겠다고 깡충깡충 뛰어들어오는 것을 본 돼지는 또 그 욕심이 치밀어 두 팔을 쩍 벌리고 서서 안 돼, 안 돼. 이건 다 내가 딴 거다. 라고 하면서 꼬마 토끼들을 막 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널린 돌배들을 죄다 끌어모아 놓고 제 혼자 개걸스럽게 처먹고 있었습니다. 돼지한테 쫓기운 꼬마 토끼들이 모두 울며 돌아서는데 꿀벌이 앵하며 날아왔습니다. 꿀벌은 꽃밭에 갔다 오던 길에 돼지 하는 짓을 보았는데 꿀벌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돌배보다 더 달고 더 맛 좋은 꿀 먹으러 우리 집에 가자. 라고 하면서 꼬마 토끼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돌배를 혼자서 실컷 먹고 난 돼지는 그제야 꿀벌이 하던 말이 퍼뜩 생각났습니다. 돌배보다 얼마나 더 달고 맛 좋은 것일까. 바싹 구미가 동한 돼지는 배부른 비둔한 몸을 뜨직뜨직 움직이면서 꿀벌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꼬마 토끼들은 모두들 기뻐하면서 한창 꿀을 냠냠 먹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자기도 꿀을 먹겠노라고 꿀꿀하고 덤벼들었습니다. 꿀벌들은 얄미운 돼지의 행실이 꾀심하여 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만 부화가 난 돼지는 무턱대고 꿀통에 막 덮쳐들었습니다. 꿀통을 지키고 있던 꿀벌들은 그만 성이 왈칵 치밀어 사나운 불길처럼 돼지한테 덮여들어 막 쏘아댔습니다. 눈코뜰 새 없이 꿀벌한테 쏘이게 된 돼지는 그만 질겁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벌떼들은 그냥 왕하고 따라가면서 침으로 연신 돼지의 주둥아리를 마구 쏘아댔습니다. 돼지는 어찌나 바빠놨던지 도망치다 못해 어느 날가리 밑에다 주둥아리를 틀어박고 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때 마침 일밭에서 점심 먹으러 집으로 돌아오던 농군들이 이것을 보고 얼른 모여들어 든든한 밧줄로 돼지의 사지를 꽁꽁 묶었습니다. 이로부터 오래 같이 온 욕심 많은 돼지는 꿀벌이네 집에 가서 먹어보지 못한 그 꿀맛이 두고두고 잊히지 않아 꿀꿀, 자나깨나 꿀꿀, 놀면서도 꿀꿀, 먹다가도 꿀꿀거리고 꿀벌한테 혼나던 일이 하도 몸서리쳐 자면서도 주둥이를 감추노라고 북대기 속에 틀어박고 꿀꿀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불러 꿀꿀돼지라 불렀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역시 옛날 이야기에는 많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돼지가 될 처지가 놓여도 끝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와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자기 욕심만 채우는 돼지들이 많은 걸 보면 참 씁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